과학기술 그리고 또 글로벌 감각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저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많은 국민들께 알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방향이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특히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높습니다. 많은 국민들께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하시냐고. 첫 번째가 도덕성이랍니다. 왜냐하면 도덕성이 없는데 일을 잘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런 분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일 잘하는 능력을 모두 다 자기 편 먹여 살리는 데 쓸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한 어르신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족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을 하는 말처럼 자기가 정말 몸을 바르게 닦고 가족들이 화사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지 나라를 제대로 잘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의 말을 또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능력을 꼽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대치입니다. 뭐 그 분야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의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난 2년간 제가 발표를 했었던 모든 정책들이 정부에서 말을 듣지 않았지만 전부 맞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년 5월에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테니까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부터 이번에 위드 코로나를 바로 실행하지 말고 3차 접종률을 늘리고 만 명 이상 확진자에 대비한 병상과 그리고 또 의료진을 갖추라는 그 말씀까지의 모든 것이 다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행하다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렇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다음 대통령 기간에는 다른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또 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기 초기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것, 그리고 또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대통령 임기 중에 오더라도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방역에 성공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방역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과 동시에 국가의 경제를 지키기도 하다는 것을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가장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역 실력을 가진 국가로 만들어서 누구보다도 빨리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안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80년대, 90년대, 20년간 대한민국이 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벤처 부흥을 통해서 2000년대, 201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정말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유일하게 회사를 만들어서 돈 벌어보고 일자리 만들어보고 직원 월급 줘본 사람입니다. 법률은 사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평생 법률만 다루다 보면 결국은 과거에 대한 응징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평생 과거만 본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면 보이지 않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그 문제도 제가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틈바구니에 낀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 전략을 가질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과학기술도 알아야 되고 외교도 알아야 됩니다. 과학기술 그리고 또 글로벌 감각,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저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많은 국민들께 알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